파사주파 13.0 리얼 테스트 3번. 자, 미리 얘기하면 아까 1, 2번이 훨씬 더 문제 내기가 좋은 것 같아. 이 3번보다는 1, 2번을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 이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 말 그대로 이거 주제문 찾기도 너무 쉬운데. 자, 먼저 그냥 쭉 읽어볼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한 리포트 보고서가 예측합니다. 뭐를? 여기는 물론 대 빠졌겠지? The frozen Arctic Ocean, 얼어붙은 북극의 바다가 will soon be like, 곧 될 것이라고. 뭐와 같이? 여름에는 보통 바다와 같이 될 것이라고. 자, 보통 바다와 같이 된다는 건 뭐겠니? 얼음이 다 녹아버린다는 바로 그거겠지. 자,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쭉 이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거를 주제 찾기 이런 문제로 어려운 건 전혀 없다. 자, 계속 갈게. There are shocking changes. 아주 충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어법으로 조금 조심한다 그러면, 자, 뭐야, 그 변화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잖니. 그래서 능동의 ing 형용사가 온 거다. 자, 충격을 주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해놓고 여기도 또 이제 현재 분사네. 어떤 변화? 일어나고 있는. 어디서? 바로 polar environment, 극지방 환경에서. 그리고 그것의 연약한 생태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변화가 있대. 자, 그러면서 수백만 년 동안 그 바다, 북극 주변의 그 바다는 has been frozen, 얼어왔습니다. All year round 하면 뭐야? 연중 내내 얼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는 보여줍니다. 여기서 물론 대 빠져 있고, 띵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경우 이제 것들이 아니라 보통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한다. 여기서는 상황으로 해석해야지. 상황이 are changing fast, 빠르게 바뀌는 주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자, 뭐라고 예측해? Within a decade, 10년 이내에 그 북극이 will be largely, 주로 얼음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얼음에서 자유롭다라는 뜻은 뭐니? 바로 얼음이 없을 거라고. 언제? 여름에는. 바로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지. 이 얘기. 자, 그런데 사실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쉽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가 데이인데, 이 데이에 해당하는 사람 처음 나왔어. 과학자들. 그지? 그러니까 답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5번이 되는 거야. 그럼 자, 여기로 위로 올라가자. 자, 그들은 그들의 예측, 봐. 이것도 단서지. 그들의 예측. 바로 앞에 예측이 있었잖아. 그지? 그들의 예측에 근거를 둡니다. 어디에? 비율에. 해놓고 관계부수.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물론 관계부사로 바뀔 수 있겠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where 정도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비율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비율로, 그지? 그 바다가, 바다 얼음이 is currently thinning, 현재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얼음이 지금 현재 얇아지고 있는 그 비율의 근거를, 자기들의 예측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 자, 어법적으로 여기 at which 들어가는 거. which만 들어가면 안 되지? 그지? 왜? 뒤가 완벽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밑으로 오자. Professor Peter Wedham은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니? 자, 그 지역이 is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는데 뭐리 붙었네? 더 open water가 될 것 같다고. open water는 뭐야? 얼음으로 덮여있는 물이 아니라 딱 이렇게 개방되어진 그 물. 그러니까 얼음이 녹을 것 같다, 이 뜻이야. 이 말을 지금 open world라고 한 거야, 여름에는. 자, 그래놓고 콤마 ing니까 이거는 분사가 옵니지. 뭐 하면서? 바로 bring forward, 그 잠재적인 날짜를 bring forward, 앞으로 가져오면서, 이 얘기는 앞당기면서. 그래놓고 관계부사 설명이다. 그 잠재적 날짜가 뭔데? 어떤 날짜? 바로 여름에 바다 얼음이 will be completely gone, 완전히 사라질 그 잠재적인 날짜를 앞당기면서. 뭐다? 이 지역이 지금 뭐 할 것 같다? 여름에 이제 얼음이 많이 녹은 그런 보통 바다와 같이 될 것 같다 라는 글이었다. 별로 어렵지 않았다. 별로. 자, 그래서 이 뭐 3번은 이 정도로 지금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어법적으로 지금 조금, 마지막으로 어법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만 조금 좀 체크를 한다면, 이렇게 이거 여기는 수동 부분, 여기 조금 조심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은 그렇게 be likely to, be likely to는 뭐뭐일 것 같다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 분사구문. 그지? 분사, 이거 사실, 아유. 분사구문으로 가야 될까? 그 지역이, 그 지역보다는 이걸로 보는 게 낫겠다.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 지역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게 which brings. 근데 이 앞문장, 그 지역이 여름에는 더 뭐다? 그냥 일반적인 딱 얼음으로 덮여진 게 아닌
그런 개방된 바다가 될 것 같다라는 그 사실이 자 뭐한다? 잠재적인 나를 앞당길 것 같다. 이거는 which brings 이 부분을 이제 압축시킨 거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계부사 when 날짜 when 뒤에는 완벽하게 될 거라는 거 그거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다.